상대 목소리도 들어가고 했는데 나름 열심히 해줬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제작하다 보니까 뭐 그레이 친구한테 곡 쓸 시간도 많이 주지 못했고, 미친 회사 아니면은 4월 1일 날 그래도 한 몇십억을 써가지고 마케팅을 할지 모르겠지만,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니스는 두 번 좀 과감하게 했거든요. 보시면은 뭐 내부 외부 다 뜯어보긴 했어요. 엔진 빼고. 물론 차에 관련돼서 잘하시면 도색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, 저 차를 반납해야 돼서 술을 가지고 제가 4월 1일 망절 장난을 쳤는데, 실질적으로 전화 문의가 많이 왔어요. 대리점이 저 차 파는 차냐 뭐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하니까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. 근데 뭐 당연히 안 됐고. 앞으로도 그 사람과 의미가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저기 있는 그 그래픽은 박세범의 문신을 보내고 똑같이 카페해가지고 이제 재밌게 했는데, 뭐 중요한 거는 다음 영상 클릭해 주시면요,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도 하나 만들었거든요. 다시 들어보니까 좀 되게 유치하게 된다 한번 봐주세요.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요. 네, 요 다음 영상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 영상을 좀. 블랙수트 에디션,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한 디자인 에디션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아티스트와 함께 감각적인 캠페인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거랑 잘 맞아들여서 4월 1일 날 마니저로 재밌게 또 뻥을 치자 해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좀 저런 것들 했었고요. 뭐 지금까지 소비자와 다양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미니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. 시작판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원래는 15일까지가 오대가 되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편이 지금 준비가 잘 안 돼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. 이메일을 시작하니까 뭐 일주일 있다가 달리고 그래요. 그래서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2차 런치가 3월 달에 런치를 했는데, 아직도 5월 1일 날 지금 오고 있어요. 친구가 발리에서 막 서핑하고 막 놀러 다니고 친구들 해가지고 뭐 놀고 막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는데, 이것들 약간의 처음 이런 흔트였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는 안 하게 되었어요. 물론 계약서에 사인을 전했어요. 계약서에 사인도 촬영 3일 전에 했어요.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. 보통 연예인들은